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질문해 주신 거,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이 이 질문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를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리플리 접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은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요. 이거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일일이 다키 작업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런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좀더 작업하기 편하게 사용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ew composition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layer new solid로 종이가 될 거를 뭐한 200에 350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들을 한세장 정도 복사를 뜨고요.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정렬을 좀 시켜야 되죠. 이렇게 딱 붙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수치를 알고 계시니까 포지션을 움직이셔서 하시고, 저는 그냥 정렬을 쓰겠습니다. 스크립트로 해서 세 장을 딱 붙여서 정렬을 시키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뭐 이름을 바꿀까요? 뭐 1번, 뭐 2번, 3번.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를 또 옮겨야 되죠. 앵커를, 왜 접히는 쪽에 축이 이쪽으로 다세 장을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앵커 축을 잘 옮겨 놓으십시오.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가 3D가 되어야 될 거고요. 3D. 자, 커스텀 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보시면은 얘가 어떤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회전되거나 이럴 때 얘네들이 딸려와야 됩니다.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회전하면 얘도 딸려와야 되고, 얘가 회전하면 얘도 딸려와야 되고요. 자, 지금처럼 뭔가 움직일 때 다른 게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페어런트 구조 성립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얘 부모는 얘가 되는 거고요. 얘 부모는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 세개 로테이션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전부 다 Y축이죠. 예, Y축만 열어놓을게요, 그냥. 자, 선택을 하시고, 전체 선택하시고, U키 눌러서, Y축만 열어놓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 가장 부모가 Y축으로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90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두 번째 있는 얘는 반대쪽으로, 그죠? 반대쪽으로 접혀야 되겠죠? 180도. 정확히 하려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180도 완전히 접히면요. 요면두 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179도 정도. 완전히 접히진 않겠죠, 종이가. 두께가 있는 거 그거 좀 감안하세요. 180도 하면 나중에 그림자 같은 거 주면 여기 깨져버립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돌아서, 그죠? 179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키 작업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뭐 1초 정도 하셔서 얘네들 다 리셋시켜 버리면 되죠. 오른쪽 클릭해서 리셋. 그럼 이게 애니메이션 됩니다. 그냥 리플릿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키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보이죠? 이거는 레이어의 브랜드 모드를 add 알파로 바꾸시면 해결됩니다. add 알파로 바꾸시면 없어집니다. 정확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키 작업만 하실 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나는 이제 키 작업보다는 조금 익스프레션을 좀 쓰고 싶다. 뭔가 하나의 슬라이더 값으로 통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0으로 다 펼쳐놓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쓰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effect, expression controller, 뭐, 슬라이더로 하나 줄까요? 슬라이더. 그래서 얘 이름을 그냥 폴더라고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건지 좀 확인을 시켜두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만 써라, 이 뜻이겠죠. 자, 왜냐하면 얘는 무한정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도 아예 리미트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는 리미트를 못 걸고요. 여기 오시면은 이 슬라이더 있죠. 얘는 리미트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Edit Value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쓸 건지 0에서부터 100까지만 쓰겠다. 예를 들어 얘를 뭐 200까지 쓰겠다라고 하시면요. 이 슬라이더는 리미트가 걸립니다. 0에서부터 딱 200까지만. 예, 그래서 얘를 예, 아까 있던 식으로 그냥 100으로 씁시다. 그래서 0에서 100. 자, 그러면 이제 얘네한테 익스프레션을 줘야 되겠죠. 아, 요거 잠가버리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아, 여기다가요. 익스프레션 추가하시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좀 보겠습니다. 예, 뭐 n이라고 변수로 하나 줄까요? 예, n이라고 변수죠. 이 변수가 이 슬라이더 값을 쓰겠다 이겁니다. 자, 요거 좀 예, 가리겠습니다. 페어런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성을 시켜야죠. 자, 세미콜론으로 변수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뭐 리니엄스 써야 됩니다. 이게 가장 편하겠죠. 매칭시키는데 리니어 가로 열고 n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할 때 0에서 100까지 변할 때 이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변할 거냐면요. 접혀 있는 상태에서 펴지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뭐 펴져 있는 데서 접히는 걸로 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접혀진 상태에서 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90부터 0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0일 때 예, 이미 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펼쳐지게끔 네, 이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카피하셔서요. 자, 얘한테 그냥 추가로 하시면 되죠. 예, 페이스트하고 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게 예, 몇 도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예, 180도 하면 좀 그러니까 179도로 한다 그랬죠. 예, 179도. 자, 요거 카피 여기다가 추가 그래서 얘도 예, 양수가 되겠죠. 얘는 179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슬라이더 이용해서 예, 아주 쉽게 폈다 접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입체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림자나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라이트가 필요하고 예, 라이트 뭐 섀도우 키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위치 원하는 위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완전히 빛을 못 봤죠. 그래서 뭐 여러 개 만들으셔도 됩니다. 라이트를. 근데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톤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뭐 좀 약하게 만들죠. 예, 한 요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그림자를 만드니까 나머지 얘네들 세 개가 다 그림자가 켜져야 되겠죠. 예, 단축키 쓰겠습니다. Alt Shift C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겠다라고 On 하시고요. 자, 그림자를 뭐 이쪽으로 좀만 보낼까요? 예. 아이고. 아이고. 그림자를 좀 위쪽에서 좀 비추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림자가 만들어지도록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요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이 정확히 맞붙는 곳에서는 그림자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시면요. 다른 방법으로 이 그림자를 여기서 생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좀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게 3D겠죠. 근데 뭐 2D는 정확히 면이 맞붙는 부분엔 좀 그림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좀 되죠. 예. 확대 축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좀 문제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제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얘가 예, 그림자를 예, 두 번째 요놈이 그림자를 생성을 안 해버리게끔 하면 됩니다. 이쪽 면까지는 사실 이 뒤쪽 면에 그림자가 맺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림자 생성을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면까지는 섀도우를 오프 시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오프 시켜 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 얘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없어지게끔 이 부분이 완전히 깨끗하게요. 자,
자, 왜냐면 그림자는 사실 이쪽만 비추면 되거든요. 한쪽만 있어도 되죠. 예, 이렇게. 얘만 그림자가 비춰도 저쪽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접히는 면 쪽은, 이쪽은 굳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것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에펙에서는요. 예, 아니면 이제 이 옵, 이 얘의 그 섀도우 있죠. 얘의 그 라이트가 갖고 있는 섀도우. 예, 이거에 오페서티로 좀 키를 잡아서 작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섀도우가 아주 약해서 안 보이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키 잡고 요쯤까지 뭐 이렇게 나타나도록, 물론 요때 이제 얘도 키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펼쳐지도록 여기서 요렇게 요쯤까지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접힐 때 여기 보시면 섀도우가 보이지만 완전히 접힐 때는 섀도우가 꺼지기 때문에요. 예, 티 안 나죠. 그래서 요런 식의 약간 좀 꽁수를 쓰셔야지만이 이 에펙은 그 완전한 3D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리플릭 같은 거, 뭐 4단이 됐던 5단이 됐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은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